원주의 한 깊은 산자락. 밥 먹자! 밥 먹자! 저희요? 아, 배고픈데요? 밥 먹자는 우렁찬 목소리에 열심히 뛰어오는 이것의 정체는? 뭐예요? 사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와. 멋진 뿔의 소유자 엘크 사슴입니다. 사슴이에요, 큰 사슴. 나랑 같이 사는 큰 사슴이죠. 엄청 우리 집 보물단지예요. 엘크 사슴으로 이룬 대박의 꿈, 지금 만나봅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기운 가득한 일당 산자락. 이곳에 엘크 사슴이 뛰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축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유롭게 방목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산에 초지 허가를 해서 그 울타리를 전체 친 거예요. 한 3만 평 정도 되고 한 20마리 정도. 축사가 따로 없이 1년 내내 이곳에서 사는 거죠, 사슴. 저 넓은데 20마리요? 무려 3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에서 자유롭게 자라니 사슴들은 야생의 본성을 잃지 않는데요. 근데 이 넓은 땅에 20마리밖에 없으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한 마리에 1,000평. 면적은 있어야 그래도 밥목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1년 내내 자기 가고 싶은 이 3만 평 안에서는 놀고 하는 게 좀 작은데 갇혀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저보다 넓은 집에 사네요.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서 그런지 이곳 엘크 사슴들의 뿔은 유난히 크고 멋있습니다. 덩치가 큰 엘크 사슴은 녹용의 양도 많은데요. 엘크는 좀 추운 지역에 사는 큰 사슴이에요. 몸무게는 300kg에서 400kg 정도 나오고 197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개돼서 수십 년 동안 수십 대를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먹고 자라고 키운 우리나라 사슴이에요, 이제는. 선생님, 이렇게 그럼 사슴 키워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연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고객들과 상대할 수 있는 만큼 해보니 한 1억 5천? 오. 엘크 사슴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는 비법은 과연 뭘까요? 오늘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놈들이 어디 갔나? 사슴 몰러 가요. 내일 사슴 뿔 잘라야 돼서. 6월은 뿔을 잘라 녹용을 얻는 달. 하지만 방목으로 사슴들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니 연식 씨는 애가 타는데요. 사슴이 앉아있던 자리잖아. 그늘진데 앉아있어요. 찾기가 진짜 힘들겠어요. 일로 갔어. 사슴들과 숨바 꼭질이라도 하듯 열심히 찾는데. 아, 저기 한 마리 있네. 어디요? 찾았다. 드디어 당당한 모습을 드러낸 엘크 사슴. 영화 현장 같다. 와. 내일 전원뿔을 잘라야 돼. 저게 지금 딱 자를 때가 됐네. 가지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갈라질 때 자르는 게 제일 좋을 때예요. 자, 갑시다. 저 위에도 한 마리 있네. 아, 여기 왔더니 와 있네, 이놈들. 어이구, 남은 줄 알았어요. 이젠 사슴을 몰아야 됩니다. 한번 잘해봅시다. 좀 도와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쪽으로 슬슬 내려가 봐요.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몰면 저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야생성이 강한 이 몰이가 쉽지 않은데요. 가자! 오지마. 잘하고 계신 거죠? 아니, 소리만 내지 말고 가라니까요. 어이구. 가자! 고맙게도 가자라는 추인의 목소리에 서서히 움직여주는데요. 가자! 자, 가자! 육중합니다. 자, 들어왔다. 맑았대요. 자. 드디어 우리 안으로 들어온 사슴들. 1년에 단 하루만 이곳에 들어오니 사슴들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내일 뿔 자르는 사슴이 이렇게 많아요? 사슴이 무리 생활을 해서 이제 한 마리나 두 마리가 있게 되면 이제 오늘 하루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 친구의 개념으로 한두 마리를 더 가두는 거예요, 자를 것보다는. 엘크 사슴의 뿔은 3월부터 급격히 자라 6월이면 녹용으로 쓰기 딱 좋은 크기가 됩니다. 금세 자라네요.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손님들이 찾아오시네요. 다들 오래된 단골이라는데요. 예, 오늘 구경 좀 하러 왔어요. 예, 녹용 자르는 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시는가. 예, 한 30년 된대요. 먹고 건강하니까 필요한 걸 생지 모르고. 오셨어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그럴게요. 예. 뭐 다 뭐 10년 뭐 많게는 30년 이상 단골들이시죠. 연식 씨는 아버지가 하던 사슴 농장을 이어받은 것.
그래서 단골 손님도 노하우도 많습니다. 저 뭐예요? 풀을 자를 때는 사슴은 야생성이 강해서 가만히 있질 않거든. 내가 1년에 유일하게 사슴을 만져볼 수 있는 날이 오늘이에요. 1년에 한 번. 가끔 보면 곰이나 호랑이 같은 거 수의사들이 이렇게 치료할 때 이걸 써요. 맹수들, 큰 맹수들. 뭐 어떻게 써요? 입으로 불어 써요? 입으로 불어. 마사이족 같이 이렇게. 오. 드디어 1년에 단 하루, 뿔을 자르는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조심조심 연식 씨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야생성이 강해 가까이 다가갈 순 없으니 멀리서 입으로 불어 마취총을 쏴야 하는데요. 마취를 해야 되네요. 총을 맞은 사슴은 순식간에 잠이 듭니다. 그래야 사슴도 안전하지 않을까요?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죠? 사슴마다 반응이 다르다는데요. 얼마나 있습니다? 사슴마다 조금 다른데 한 좀 순한 애들은 5분, 뭐 좀 버티는 애들은 한 20분 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시각 집안에서는 아내가 분주합니다. 손님들 오시는 날에는 꼭 준비한다는데요. 저희 녹용으로요, 집에서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건강 차를 만들려고 해요. 오, 차를 만들어요? 직접 키운 녹용을 넣어 차를 끓이는데 달달한 대추와 감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당귀와 생강까지 넣어 더 건강한 차. 이렇게 1시간 정도 푹 끓이면 몸에 좋은 성분이 잘 우러납니다. 이제 잘 걸러내면 호랑이 기운 솟게 해주는 녹용차가 완성되는데요. 냄새부터가 남다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이거 녹용 상대 놓고 차 끓인 거거든요. 녹용차 한 잔씩 드셔보세요. 네. 아, 상대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멀리서 찾아와준 단골 손님들에게 드리는 서비스. 귀한 차네요. 어디서 이런 건강한 차를 맛볼 수 있겠어요. 이런 인심에 내년에도 또 찾아오겠죠? 향이 좀 한약 냄새가 나고 그리고 달콤한 냄새가 나고. 예, 좋아요. 아주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금방. 그 시각 우리에서는 연식 씨가 사슴과의 사투를 준비합니다. 오, 잠들었어요. 이렇게 코 고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 오. 준비 완료인 거죠. 잠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코를 골아요. 뭐 5분, 10분 정도만 누워있으면 자기 1년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사슴의 뿔 녹용은 단백질 덩어리. 그래서 아, 면역력 향상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이 뿔 이렇게 자라는데 70일에서 80일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보태서 얘기하시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보인다고 할 정도로 금방 자라요. 3월부터 하루에 1.5cm씩 쑥쑥 자라는 사슴. 더 자라면 단단해지기 때문에 녹용으로 먹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인데 지혈을 하고 이제 사슴을 내보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저절로 풀어지게 된다고. 볏짚으로 지혈 준비까지 마치고 드디어 작업 돌입.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는데요. 온 힘을 다하는 사투 끝에 드디어 뿔이 잘렸습니다. 진기한 장면에 손님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니까요. 아, 좀 신기하고 특이하네요. 뿔을 잘 키워서 줘서 아주 대견해요. 건강하고. 올해도 건강한 녹용을 얻었습니다. 길이가 이 정도 70cm일 때가 가장 약용 성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 보통 이 정도에 갇히면 한 400에서 500 정도. 이야. 이쪽이 머리에 가까운 부분일수록 하대, 이 하대의 바로 윗부분이 중대, 그다음에 그 이 윗부분, 여기가 상대예요. 녹용을 잘하게 하는 힘을 여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가 가치가 크고, 더구나 이 하대는 이제 단백질 양은 좀 적고, 그다음에 무기질, 뭐 이런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금방 자른 녹용은 깨끗이 씻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연식 씨의 녹용은 크기가 좀 작습니다. 게다가 군데군데 상처까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야생의 흔적이야. 일반 사육하는 데는 나뭇가지 같은 게 없잖아, 가시나무나. 가다가 이렇게 긁히는 거지, 가시나무 같은 데. 방목으로 키워 사육하는 것보다 녹용 크기도 작고 상처도 많지만 연식 씨는 방목을 고집합니다.
방목의 단점은 개별 사육을 하는 거에 비해서 녹용의 생산량도 떨어져요. 20% 이상 생산량이 더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목을 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떼어놓은 사슴이 건강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저 목적의 사슴과 녹용은 믿을만하다 하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요즘같이 녹용을 채취하는 달에는 그의 하루가 더 바빠지는데요. 우거진 숲을 헤치며 사슴들에게 줄 보양식을 찾고 있답니다. 대체 엘크 사슴의 보양식은 뭘까요? 우리 방목장 주변에 있는 뽕나무들. 가지만 조금씩 잘라서 사슴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뽕나무 가지가 바로 보양식. 여기 두릅도 있네. 두릅도 이건 낯으로 베는 게 아니라. 향긋한 두릅나무 잎은 엘크 사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라는데요. 이 두릅이 사람도 좋아하지만 사슴도 엄청 좋아해요. 아무리 방목장에 있더라도 거기는 일반 풀들이 줄을 이루니까 영양분 있는 풀, 또 기호적으로 좋아하는 풀 조금씩 따로 또 줘야지 좋아하니까. 사람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듯이 사슴도 잎의 종류를 다양하게 먹어야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자, 밥 먹자! 밥 먹자! 오늘도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사슴 아빠가 부르자 사방에 흩어졌던 사슴들이 한자리에 모여듭니다. 아빠, 너무 맛있어요. 사슴들한테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죠. 제가 없으면 저도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가업을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한테 물려주는 농장의 100년 가업을 잇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는 게 요즘에 내 즐거운 상상이에요. 100년 가업 농장 기대해볼게요.